인간은 비록 신체적인 면에서는 약한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그 연약한 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은 세상의 그 어떤 생명체보다 무한한 힘을 가졌습니다. 약한 몸을 대신하여 무기를 만들고 피나는 노력으로 단련하여 자신과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존재들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간혹 필멸의 상실을 초월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처럼 말이죠. 천상의 존재, 공허의 괴물, 태초의 우주부터 존재했던 고대의 악마 등 필멸의 상실을 초월한 존재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인간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여리디 여린 존재일 뿐이었지만 그 어떤 존재보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본성은 수많은 좌절에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되고 때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고귀한 신념은 누구도 다다를 수 없는 이상향을 향한 길잡이가 되어 언젠가 세상을 구원할 전설의 주인공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과연 롤 세계관의 인류 최강 챔피언은 누구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최강을 논하기 전에 앞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까지를 인류라는 범주로 봐야 하느냐입니다. 롤 세계관에는 인간임이 불분명한 존재는 물론이고 과거에는 인간이었지만 현재는 다른 존재가 된 존재, 인간임에도 성이나 악마, 공허, 기타 등등 인간의 영역을 아득히 벗어난 힘을 사용하는 존재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도 엄연히 인류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건 만큼 사용하는 힘이 그 어떤 초월적인 힘이라 하더라도 현 상태가 인간 혹은 인종에 가까운 상태를 인류로 정의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이었지만 초월의식으로 다른 존재가 된 초월체와 다르킨 필멸자의 속박을 초월하여 한 세계의 주인으로 거듭난 모데카이죠. 태생부터 천성의 존재인 성의로 태어난 케일 모르가나 같은 존재는 제외, 원래는 인간이었지만 성의로 거듭난 판테온, 사막 트롤 가능성과 공허에 물든 존재라는 설정 때문에 애매하지만 과거 인류 최강 타이틀을 가진 많은 분들의 마음속 1등 잭스만 예로 인류에 포함시켜 진행하죠. 그럼 저번 최약체 선별 방식처럼 각 국가와 세력에서 최소 한 명씩 뽑아 최강을 선정하겠습니다. 대마시아 인류 최강의 경우 재능 면에서는 악마 녹톤에게 치명상을 입힌 럭스지만 현 시점만 따지면 성인 모르가나의 가호를 받은 사일러스와 고대 무기 에트와르 사용자의 사심 한 스푼 더 들어가서 소나, 녹서스 인류 최강은 고대 악마 라움과 계약한 스웨인, 롤 세계관 흑막 르블랑, 다르킨의 힘을 흡수한 혈마법사 블라디미르, 프렐리오드 인류 최강은 반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우디르 아니면 프렐리오드계의 원펀맨 사이타마 상남자 브라움, 아이오냐 인류 최강은 영혼세계의 힘을 사용하는 마스터의 쉔, 요네, 악마나 다르킨의 힘을 사용하는 제드 케인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아이오니아를 수호한 영적 지도자 카르마와 아이오니아의 멸망을 일으킬 존재로 묘사되는 신드라, 슈리마 인류 최강은 실패한 초월체 바카이를 때려잡은 크산테, 빌지오테 인류 최강은 고대 악마 아실레시와 계약한 닐라, 세계관 최강자 나가카보로스의 사제인 일라오이, 필토버 인류 최강은 마법공학 정수가 담긴 신체를 가진 카밀, 자운 인류 최강은 매우 단편적이지만 시간이라는 우주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에코, 이시탈 인류 최강은 이시탈의 정수 원소 마법의 천재 키아나, 그림자 군도 인류 최강은 아직 검은 안개에 집어삼켜지지 않은 유일한 인간 요릭, 타곤 인류 최강은 인간 기준에서는 아필이지만 인간이기만 하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성의가 깃들어있는 빙의체성의 레오나, 다이애나, 타릭, 인간임에도 성의로 각성한 존재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판테온, 공허 인류 최강은 공허에 물든 인간 말자와 공허에 맞서는 인간 카이사와 카사딘, 밴들시티에는 인간이 없어 제외, 룬테라 인류 최강은 과거 인류 최강 잭스, 에코보다 상위의 시간 마법을 사용 가능한 질리언, 세계 룬의 파편을 가지고 있는 라이즈로 이 중에서 인류 최강을 고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밸런스가 안 맞지 않음? 맞아, 말만 인간인 놈들이 지천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앞에서 뽑힌 챔피언들을 좀 더 세세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기준이 바로 초월체에게 비빌 수 있는 존재죠. 초월체가 분명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는 맞지만 세계관 최강 탑10에 들어갈 정도는 아닌 위치에다가 초월체한테 못 미치는 실력으로는 인류 최강은 꿈도 꿀 수 없을 테니까요. 때문에 인간치고는 정말 강력한 편이지만 카이사, 카사딘, 말자, 요리, 카밀, 소나는 인류 최강 라인업에서 광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코는 바드가 눈여겨볼 정도의 재능을 가졌지만 지금은 미숙한 단계라 좀 더 상위호환이면서 벨코즈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질리언을 올리는 게 맞죠. 우디르와 브라움, 일라오이도 뭔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브라움은 맨손으로 산머리를 부숴버릴 정도의 괴력을 가졌지만 리산드라 같은 초월적인 존재를 상대로 너무나 쉽게 제압당했고, 우디르도 인게임처럼 반신의 힘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일라오이도 나가카보로스의 힘을 사용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과 아무리 고위 언데드라도 카림에게 순수 무력면에서 밀렸던 것을 감안하면 초월체에게 근접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다고 볼 수 있죠. 성이 대부분은 웬만한 초월체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 보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초월의식은 아우솔에게서 강탈한 태양의 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의식으로 그 태양과 관련된 레오나를 비롯한 천상의 성의들은 아무리 빙의체 성이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겠죠. 다만 성이 모르가나의 가호를 받은 사일러스는 아직 힘의 고점이 불분명하여 제외하겠습니다. 이에도 아무리 다구리를 쳤다 해도 지금은 공허 버프까지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잭스, 실패한 초월체 바카이를 죽인 크산테, 다르킨의 힘을 흡수한 블라디미르, 초월체 내죽과 최종병기 말파이트, 이시탈에서 오신 스카너의 힘의 근본이 원소 마법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키아나, 고대의 악마와 계약한 스웨인과 닐라, 스웨인과 대립각을 세우는 르블랑, 악마 녹턴의 힘을 사용하는 제드, 다르킨 라하스트와 바루스가 있음에도 아이오니아의 재앙으로 취급받는 신드라, 신드라와 견줄만한 힘을 가진 카르마, 성이 케일과 함께 제2차 다르킨 전쟁에 참여한 라이즈는 초월체보다 강력한 진정한 인류 최강에 근접한 챔피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맞아, 여기서 어떻게 구별할 건데? 초월체라는 나름 높은 기준을 걸었음에도 아직도 많이 남은 챔피언들을 비교하려면 결국 그 이상 세계관 최강 레벨인 범우주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천상계나 공허, 여운계 상위권 정도까지 눈을 높여야 합니다. 때문에 딱 초월체나 다르킨급에 해당하는 블라디미르, 크산테, 키아나, 최강의 다르킨 아토록스에는 한참 못 미치는 빙의체 성이와 아직 완전한 각성을 이루지 못한 판테온, 정말 아쉽지만 과거 인류 최강 잭스도 훗날 스토리에서 벨벳 스나 초가스 같은 최상의 공허 생명체와의 전투를 보여주지 않는 한 이 기준에서는 탈락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까지 분류한 챔피언은 스웨인, 닐라, 르블랑, 신드라, 라이즈, 질리안 총 6명. 단 여기서 시간이라는 우주의 법칙을 사용하지만 전투력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없는 질리언을 제외하면 총 5명입니다. 이 5명 중에서 라이즈와 신드라를 제외한 3명은 모두 고대 악마라는 힘의 범주에 묶여 있습니다. 아실레시와 계약한 닐라가 범우주급 존재와도 비빌 수 있는 반신 볼리베어와 동등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라운과 계약한 스웨인, 그와 대립각을 세우는 르블랑도 비슷한 힘을 가졌다 볼 수 있죠. 라이즈와 신드라도 고대 악마에게 견줄 수 있는 심지어 그 이상의 힘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드라의 경우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영혼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영혼세계에 속해 있는 악마와 반신에게도 치명적인 존재이며 라이즈는 롤 세계관의 주무대 룬테라를 창조한 범우주급의 힘이자 지금이라도 룬테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세계 룬의 파편 다수를 보유하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 모든 설정이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신드라는 고대 악마나 반신같이 영혼계 정점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를 뛰어넘었다 확신할 수 없는 것과 달리 라이즈는 제2차 다르킨 전쟁을 통해 여러스 다르킨과 선대 정의의 성이 미이라까지 흡수하여 범우주급 존재 아우스를 필적하는 존재로 거듭난 솔라니를 제압하고 전쟁으로 멸망할 위기에 처한 룬테라를 구원한 것도 모자라 세계 룬 파편이 없던 시절에도 세계 룬 파편을 가진 존재도 제압한 기본 스펙 자체가 인간을 아득히 초월한 마법사였다 보니 현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라이즈야말로 진정한 인류 최강의 챔피언 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인류 최강편을 만들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잭스의 세계관적 위치가 많이 낮아진 것이었습니다. 과거 너무 강한 탓에 무기 대신 가로등을 들고 싸운다는 인류 최강이라는 말에 가장 알맞는 챔피언이었건만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무기감이 너무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물론 바뀐 스토리 자체도 낭만이 있고 훗날 떡상 가능성도 많이 열려있어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초가스 리메이크는 네 영혼으로 공허를 채워야겠구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돌판을 지나기를 따르니 어둠 속에 사기를 잃었지. 그게 좋지 보여서 우리가 겁먹은 걸 아는 거야. 거기 누구야? 정체를 시작을 하긴. 이 녀석들의 비밀을 알고 있지. 허나 너 역시 피할 순 없다. 널 이 세상에 구속한 마법이 나에겐 자유를 주었구나. 한심함. 모두 공포에 빠진다. 죽음으로 인도하라. 똑딱똑딱. 망각의 시간이다.